에메랄드 기타. 기타에 마이크도 달려있어? 와, 이거 녹음도 돼? 와, 요즘 장난감 좋다. 스윙바를, 이건 뭐야? 아밍, 그거, 와미바 이거 달아놓은 건가? 와, 요즘 장난감 뭐 퀄리티가 좋다. 음성 변조와 에코 기능까지? 이거 하나 사서 보여드릴까요? 36개월 이상이면은, 태어난 지 36개월 이상이라는 거죠? 그러면 가까스로 이제 가능한 그런 나이에요. 지금 제가 생후 38개월쯤 됐나? 그 정도 돼가지고, 가까스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평가를 남길 수 있는. 이거 뭐 어? 배터리가 없는 건가? 아, 이거 안 켰구나 마이크를. 얘는 건전지가 들어 있네요. 아니 나랑 야 같이 뭐 뭐 들린 야 되는 거야? 헤이 후! 아니 잠깐만 이거 뭐야 어떻게 쓰는 거야? 요 나는 랩을 하지 시크릿 쥬쥬 마이크에 너무 가까이 대고 사용하지 마세요. 짧게 눌렀을 때 시크릿 쥬쥬 노래 재생. 자 지금부터 내 노래를 들려줄게. 요 야, 20초 정도 녹음이 되는 녹음 기능이 있네요. 시크릿 쥬쥬가 너무 좋아. 시크릿 쥬쥬 비밀이라 너한텐 안 알려줄 거야. 시크릿 쥬쥬 짠! 혹시 오늘 광고가 탈락입니다. 퀄리티 좋아요. 그리고 위에도 기능이 또 있어. 에코 모드. 사랑하는 온곡 초등학교 여러분. 그리고 음성 변조 모드라는 것도 있네요. 아, 야, 야. 너 재밌다. 이걸로 녹음을 해보겠지. 이걸로 녹음하면 그대로 녹음도 되나? 야, 야. 야, 이 친구 괜찮네. 아니, 재밌네. 재밌어. 이거 지어주면 계속 들어야 돼. 아빠! 아빠, 이거 들어봐! 빠바바바바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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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해. 빠바바바. 아빠, 나 딴 것도 했어. 아까랑 똑같잖아. 아까랑 똑같잖아. 뭐가 달라? 아, 좋네요. 괜찮고요. 이게 본체예요. 이거는 사은품 같은 개념이지. 이거는 본체가 아닌데도 상당히 만족을 했기 때문에. 본체는 어떤 성능일지. 오, 건전지 딱 넣자마자 감동이 있는데요? 이거 마치 맨 처음에 나 그 맥북 처음에 샀을 때 딱 켰을 때 빵 하는 거 보고 개멋있다 약간 엠민세들도 똑같은 감동을 느낄 수 있겠는데? 이게 영시럽의 짬바인가? 아 여긴 건들면 여기는 센서야. 근데 줄이 너무 짧다. 줄이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아니라 음이 맘대로 돼 있네? 이거는 바꿀 수 있나 음은? 이거 돌리면 뭐 돌아가나? 아 이것도 모드가 있어. 잠깐만 이거 안 보여. 지금 모드가 있는데 지금 모드를 어디서 바꾸냐면 지금 A모드 A모드에서 별 버튼을 누르면 별 이게 뭐가 별 버튼이지? 뭐가 별 버튼이지? 뭐가 별 버튼일까요? 이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별 버튼을 누르면 노래 이건가? 이건가? 우와! 와 괜찮다. 아 별 여기 있구나 이거구나. 와 개쩐다. 아 이래가지고 음계를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안 해놓고 노래 늘하고 스케일을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. 아니 잼을 할 수가 있어. 와 미쳤네. 야 이거 왜 이렇게 성능이 왜 이렇게 좋아. 마무리로 이런 거
이런 거 가능하고? 이런 것도 가능하고. 아, 게임 모드도 있어. 게임 모드는 뭐지? 게임 모드 한번 가볼게요. 이거를 A 모드, B 모드가 있어요. 이걸 돌리면 내가 진짜 재밌는 줄 알아. 버튼을 눌러 판타지 게임을 골라줘. 기타가 말하네. 별 버튼을 누르면 너의 행운의 아이템은 뭘까? 불빛의 컬러와 똑같은 버튼을 눌러줘. 이렇게? 오늘은 조지처럼 핑크 스커트를 입어봐. 도마 속 왕자님이 나타날지도 몰라. 와, 코디 기능까지. 굉장한데요? 여태까지 제가 많은 기타를 가져봤지만 옷을 추천해주는 기타는 없었거든요. 아 근데 미안한데 난 동화석 왕자님을 원하지 않아. 너도 내 손에 들어올 줄 몰랐겠지만 넌 이제 내 기타이기 때문에 나에게 걸맞는 취향을 해줘야지. 너가 원래 알고 있던 건 다 잊어야 돼. 네가 원래 알고 있던 건 다 잊어. 이것도 해주고. 아 근데 연주 모드가 상당하네요. 아 이건 안 돼. 잠깐만 이거 키 잡고 걸리는 거 아니야? 잠깐만 멈춰봐 노래 멈춰. 자 이거 꺼버리면 됩니다. 따란. 그래도 이거 노래가 뭐야 근데? 샤이닝 투모로우라는 노래라는데 이거 뭔지 아세요? 샤이닝 투모로우 이거까지 사용하면은 완벽한 이제 잼민 콘서트를 열 수가 있는 거죠. 자 잼콘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나랑 같이 노래하자. 알았어. 나는 내일을 향해 빛나는 내일. 야 닥쳐. 아마 이런 경험 다들 있을 거예요, 여러분. 집에서 혼자 노래 부르다가 와, 나 노래 좀 잘하는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나도 모르게 녹음을 한번 해본 거지? 그러고 나서 들으니까 야, 귀가 막 실시간으로 썩어가는 거야. 이거 도대체 누구 목소리야? 이거 도대체 누구 목소리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? 다시는 노래하지 않겠어. 그리고 마이크를 꺾는 거죠. 야, 이거 재미들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줄 만한 위협적인 장난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. 마이크 기타 위에 장착하고 써봐요. 이거야? 이게 와 합체가 되네. 와 또 합체 환장하지. 예! 시크릿 주주! 시크릿 주주! 멈춰. 예! 이거구나. 이거 다 사야겠다. 이거 풀세트 다 사가지고 영상 만들어야겠다. 이거 피아노도 있고 드럼도 있고 풀세트 만들어가지고 나는 어린이는 아니지만 장난감은 좋아하지 만들어야겠다. 좋았어. 이것도 또 시리즈로 갑니다 여러분. 하나씩 다 보여드리고 마지막에는 편집을 어떻게 해가지고 합주하는 것까지. 5부작 예상합니다. 5부작 5부작으로다가 야 이거 괜찮네. 진짜 아이템 좋네. 식탁이 있고요. 코디 기대합니다. 아니에요 여러분, 주제는 소울이에요. 어릴 때 학습만화 보면은 그 주제가 뭐예요? 공통적인 주제가 항상 그 마음이 중요하다,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게 주제잖아요. 근데 지들은 변신할 때 겉모습만 바뀌어.